다음은 뭐냐면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역학 시스템과 안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역학적 시스템을 먼저 알기 위해서 아까 이제 우리 뭐 힘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힘에 관계된 이런 거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건데, 자, 운동량은 각각을 보자면 운동량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체에 적용되는 운동의 효과, 운동의 효과라는 거고요. 충격량은 얼마나 충격이 가해졌느냐, 힘이 가해졌느냐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운동량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P, 기호는 P로 표시하는데 P는 어떻게 되냐면 MV로 구합니다. 근데 V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쳐져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들 게 속력이랑 속도라고 하는 건데, 자, 속력은 그냥 V고요. 이거는 이렇게 벡터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벡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속력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얘가 이쪽으로 2m 가는데 1초 걸렸고요. 어떤 기준점에서, 자, 여기서 2m 가는데 얼마 걸렸냐면 여기 1초 걸렸어. 자, 그러면 속력은 얼마야? 여기서 1로 가는 속력은 얼마야? 1로 가는 속력 2m per sec지. 그쵸? 그럴 거 아니야? 이쪽 방향 가니까. 그럼 이쪽 방향은 얼마야? 여기서 1로 가는 것도 1초에 얼마 이동했어? 1초에 얼마 이동했어요? 2m 이동했잖아. 그럼 여기서 속력은 얼마야? 2m per second.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건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야. 근데 속도라고 하는 건 약간 의미가 다르다. 여러분 수직선상에도 양의 방향이 있으면 음의 방향이 있잖아. 그렇듯이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향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1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라면 여기는 속도가 얼마냐면 2m per sec가 돼요. 근데 여기는 방향이 반대지. 방향이 반대죠. 그럴 때 여기는 얼마냐? 마이너스 2m per sec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리 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 내가 여기다 뒤에다가 힘을 주면 운동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내가 얘한테 힘을 더 줬어. 운동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 방향으로 주면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하겠지. 근데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이때 운동량이 감소하겠죠? 이런 개념 때문에 뭐가 있다? 방향값이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M과 V잖아요. 질량과 속도이기 때문에, 질량과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똑같은 물체가 있어. 자,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자, 내가 여기다가 힘을, 여기는 속도를 V값, 여기는 EV로 주면 이게 속도가 둘 다 빨라. 운동량은 누가 더 큰 거야? 밑에 있는 게 큰 거지. 몇 배 더 빨라요? 두 배 더 빠른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어떻게 줬느냐. 자, 여기 이제 두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질량이 M이고요 얘는 질량이 2M입니다 그러면 같은 힘을 작용을 했을 때 누가 더 운동량이 크겠어? 같은 힘을 적용을 한다면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더 운동량이 큰 거야? 얘가 더 운동량이 큰 거지. 왜? 질량이 더 두 배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MV.
아시겠죠? 운동량은 그 방향에 따라서 변화값이 생겨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충격량은 뭐냐면 힘을 가했을 때 힘과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받는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충격량은 어떻게 그럼 표시를 하느냐. I 우리가 I 값을 나타내야 돼요. 이 I 값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가해진 힘과 그 다음에 시간이요. 시간. 가해진 힘과 시간을 나타내줍니다. 알겠습니까? 가해진 힘과 시간. 그렇게 볼 때 충격량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본다면, 충격량을 우리가 나타내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 FT 그래프인데, 힘과 시간 그래프예요. 힘 F, 시간 T일 때, 자, 일정한 힘을 이 정도의 시간으로 가해줬을 때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넓이가 곧 뭐가 되냐면 충격량이 됩니다. 충격량이 되는 거야. 왜냐면 두 개를 곱해주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힘을 어떻게 가해줬냐면 이렇게 가해줬어. 이렇게 가해줬다고 쳐봐요. 자, 시간 그리고 힘.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충격량을 어떻게 구해줄까요, 이때는? 여러분이 이걸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뭘 잡아주냐? 평균 힘을 잡아, 평균 힘. 여러분이 이거는 고2, 고3쯤 돼야 미적분을 배우면서 좀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할 수 없지만, 평균을 잡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이걸, 이 값을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변환시켜서 이 넓이를 구해줘서 뭘 구할 수 있다? 충격량을 구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개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은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아까 여기서 봤던 이 개념이랑 좀 비슷해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물체의 운동량 P는 얼마예요? 이 물체의 운동량 P는 얼마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게 지금 현재 운동량이죠. 이 물체의, 이 물체의 현재 운동량인데, 내가 여기다가 뭘 가해줬어? 힘을 가해줬어. 힘을 가해줍니다. 얼마 힘을 가해주냐면 F의 힘을 가해줬어. 그걸 몇 초 동안? 1초 동안 가해줬습니다. 1초 동안 가해줬어요.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얘의 운동량은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때 P값은 어떻게 되냐? 변화하는데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더라.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받은 물체의 충격량은 얼마야? 물체 충격량은, 자, 우리가 MV로 이렇게 잡잖아요. MV로 잡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냐면, M은 뭐야? 킬로그램이잖아. V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우리가 보통 구해줘요.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구하고,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 F는 뉴튼이잖아. 뉴튼 세크로 구하면, 뉴튼 세크.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1뉴튼의 힘을 1초 동안 줬다면 충격량은 얼마를 준 거야 지금? 충격량은 얼마예요? I는 얼마야? 아니면 뉴튼 세크니까 1 뉴튼 세크의 힘을 지금 가해준 거지. 알겠습니까? 1 세크의 힘을 1초 동안 줬으니까. 알겠나요? 그러면 이 값만큼 얘는 뭐하는 거야?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해지는 충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운동량은 그만큼 더 증가하겠지. 그럼 또 하나,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자, 물체를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부위, 이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 그때 M 이럴 때 여기 정지해 있는 물체를 때려.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아. 질량이 똑같은 물체를 빵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해지. 여기는 운동량 있죠? 여기는 운동량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일로 분산이 되겠지. 근데 운동량의 총합은 변해 변하지 않아. 에너지는 변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 변하지 않아요. 자, 충돌하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여기는 충격을 가해서 이쪽으로 힘을 주고 여기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적용된 거야. 땅 치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량은 우리가 어떻게? 얘가 얘를 때렸으면 이때의 충격량은 뭐랑 같아?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만큼 얘한테 충격을 주겠지. 그럼 얘는 받은 만큼 다시 줘야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겨? 준 만큼 얘는 다시 받았지. 어떻게 돼? 얘는 정지하고 얘는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두 개의 질량이 같다면 때리면 이제 얘가 얼마? 이 부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얘는 정지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슬치기 같은 거. 얘는 알까기 이런 거야. 요즘엔 안 하죠. 알까기가 뭔지는 알죠. 파두판 통치면 어떻게 돼? 근데 제대로 때리면 얘 빵 치면 어떻게 돼? 통하고 나가서 얘는 멈추고. 당구공 같은 경우가 어때? 빵 치면 얘를 세게 치면 어떻게 돼요? 당구 몇 번 쳐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치면 공 굴러가고 얘는 멈추잖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말 정확히 딱 때린다면 충격량이 온전히 전환이 된다면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 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에서 내가 좀 말이 빠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 조절을 하는 방법, 충격량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라는 건데, 충격량은 뭐라 그랬어? 힘과 시간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힘과 시간의 관계. 그러니까 가해주는 힘이 크면, 가해주는 힘이 커지면 충격량은 어떻게 돼? 가해주는 힘이 커지면 충격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은 역시 어떻게 돼요? 역시 증가하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정한 힘을 가해들어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포 같은 거죠. 대포. 대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포신이 이렇게 길잖아. 포신이 길죠. 그럼 포신이 길면 길수록 어때?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가해진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포알이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원리죠. 그치? 우리가 뭐 공 같은 거 던질 때도 투수가 어떻게 돼? 바로 휙 던집니까? 휙 이렇게 던지나요? 공이? 투수가 공 던질 때? 어떻게? 잡고 오래도록 딱 밀어주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가해진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공이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지. 가해진 힘이 강해진. 똑같은 힘을 적용하더라도 오래 잡고 던지면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을 받아. 여러분이 높은 데 뛰어내릴 때 그냥 콩 뛰어내리면 겁나 아프잖아. 근데 어떻게 무릎을 굽히면 시간이 늘어나지.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에서 충격량이 늘어나 감소해. 충격량은 그대로지만 받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그쵸? 예, 이런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고. 자,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 이제 하나를 더 볼 건데, 뭐에 대해서? 관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관성.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부 힘이 없을 때. 외부 힘이 없을 때 물체가 무슨 상태? 물체가 뭘 한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 이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관성. 정지에 쓰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요? 버스에서 버스가 있을 때 자, 버스가 있을 때 버스가 출발해. 그럼 내 몸이 어디로 밀려? 버스가 원래 정지에 있고 내 몸도 정지에 있잖아. 근데 버스가 앞으로 가. 그럼 나는 어디로 가? 계속 정지에 쓰려고 하니까 버스는 앞으로 가는데 내 몸은 뒤로 밀리겠죠. 뒤로 밀리지. 버스가 앞으로 가면. 그 다음 버스가 갑자기 정지에 달리다가. 달리다가 딱 멈췄어. 그럼 내 몸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앞으로 쏠리잖아. 그쵸? 이런 게 뭐다? 관성이다. 라는 건데, 이러한 관성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 시속 100km 퍼 아워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에 차고 있단 말이에요. 차가 갑자기 벽에 꽝 부딪혔어. 어떻게 될까? 내 몸도 100km 달리고 있다. 충격을 그대로 받겠지. 벽에 들이받으면 나 죽는 거죠. 벽에 받으면 나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터져? 에어백이 터지죠. 에어백이 펑 하고 터지잖아. 에어백은 왜 터지는 걸까? 에어백이 왜 터지는 걸까요? 에어백이 닿으면 바로 다 아니면 이렇게 쓱 이렇게 감싸지는 시간이 생겨. 감싸지는 시간이 생긴 거야. 어떤 원리냐면 충격량을 한번 볼게요. 전체 충격량은 변화가 없어. 에어백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충격을 받아. 근데 에어백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전체 운동량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지만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훨씬 받는 충격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평균 힘,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건 어때? 우리가 아까 여기서 평균 힘을 구할 때 평균 힘을 구할 때 평균 힘은 얘가 크겠어? 얘가 크겠어? 얘의 평균 힘은 한 요 정도로 잡아봅시다. 요 정도 되는 거야. 얘의 평균 힘은 어디까지 내려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힘 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다. 시간이 길어지면 평균 힘은 늘어나 줄어들어. 시간이 늘어나면 평균 힘은 늘어나 줄어들어. 얘가 지금 시간이야, 시간. 얘는 힘이야. 이렇게 될 때 평균 힘은 어디가 더? 이쪽이 더 작잖아. 왜 그래? 뭐가?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충격량에 대해 충격량에 대해 이거 이런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져. 건물 사람이 떨어질 때 뛰어내리려고 하면 밑에다가 뭐 보통 두죠? 이렇게 폭신폭신한 이런 안전장치를 두게 됩니다. 이 사람이 떨어질 때 충격량은 똑같아. 그냥 떨어질 경우는 어때요? 이 사람이 그냥 떨어져 버려. 짧은 시간 동안 충격을 온전히 받는 거야. 이렇게 받겠죠. 근데 안전장치가 있으면 스무스하게 가는 거야. 어때? 평균 힘이 줄어드니까 훨씬 충격을 덜 받겠지.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충격을 받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뭘 한다? 이 관성 때문에 안전을 만들고 뛰어내리면 얘는 어때? 진짜 등속도 운동할 거 아니야. 막 10m만 돼도 초속 얼마씩 9.8m씩 늘어나니까 10초 지나면 얼마야? 초속 98m가 돼요. 여러분 100m 몇 초에 달립니까? 100m 몇 초에 달려요? 100m 몇 초에 달려요? 뭐 한 20초, 15초 전후반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은 1초면 100m 달리는 거야. 어? 1초면 100m 달려요. 어떻게 되는 거야? 1초에 100m 달린다라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육상선수였어요. 지금 육상선수 그 정도로 빵! 빵! 했는데 꼬린! 이 느낌인 거야. 들이받으면
많이 아프겠지. 빨간 물감 막 튀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한다?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관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지금 해버려서 정신이 지금 한 개도 없겠지만 요 관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2시 안에 끝내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바이바이.